자, 안녕하세요.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, 이현주입니다. 애플에서 제공하는 iMovie로 만든 앱이고요. 아, 제 말은 영상이고요. 네, 지금 보시는 제품은 아이폰 3GS. 예, 정말 멋진 디자인이 돋보이는 한 손에 쥐기 편한 아주 혁신적인 디자인이죠. 네,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네, 동공지진이 일어난 길입니다. 네, 이걸 보시죠. 저의 사진 스트림인데요. 예, 어젯밤에 찍은 건데, 네, 이처럼. 이게 뭐죠? 이런 말도 안 되는 소. 네, 카메라 갖다가 켜고요. 아니, 네, 다시 돌아. 이것도 아니고. 네, 바탕화면이 후덜덜덜덜 떨기 시작. 네, 또 다시. 이것은 모자이크가 아니고요. 네, 매직 아이쇼. 네. 사용자의 지친 눈을 편안하게, 아니,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기 위해서. 네, 이번엔 화려한 색상 표현인데요. 약간의 채도를 변경해서 이처럼 다채롭고 화려한 색상 표현. 네, 3GS에서 공개되지 않았던 새로운 기능입니다. 네, 여전히 화면은 흔들리고 있는데요. 네, 왜 이런 특별한 기능을 심심하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은 건 참. 지금은 화면이 상하 반전이 된 기능이에요. 이것은 아이폰을 들고 요가라든지 하는 물구나무 자세를 취할 때 아주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네, 지금 이 기능, 네, 밤에 봤을 때 아주 오싹하게 만들 수 있는 색상, 음영 반전, 네, 아주 훌륭한 기능이고요. 이렇게 봐야 될까요? 아니, 이럴 수가. 네, 그 순식간에 여름, 한 여름 밤을 아주 뜨겁게 장식할 공포스러운 괴기스러운 화면까지 네, 돌아왔습니다. 네, 이런 좋은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애플은 공개하지 않았을까요? 예, 지금도 마치 예, 바로 이 기능입니다. 네. 자, 다시 매직 아이를 해야 할 시간이군요. 매직 아이, 화면이 돌아오자. 아까 다시 켜고, 네, 네, 아까의 그 멋진 아주 프랑스의 세느강변을 걷는 듯한 느낌의 색상, 네, 네, 매직 아이 다시 나왔습니다. 매직 아이를 하는 시간이군요. 다 시키고. 자, 지금 시간은 10월 3일 토요일 밤을 이렇게 헛되이 보내고 있습니다. 그럼 감사합니다.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.